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내년엔 152만 원으로 올해보다 18만 원 줄어든다. 연 7,8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소득세가 54만 원 준다. 소득, 세액 공제를 포함해 평균 낸 것이다. 내년엔 식대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세부담이 연평균 18만 원 감소한다. 과표 조정까지 고려하면 소득세가 총 36만 원 감소한다.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15년 만에 상향 21일 기획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됐다. 2008년 이후 유지되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상향한다.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데 과표가 그대로다 보니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정부는 8단계 과표 구간 중 하위 3구간을 조정한다. 현재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에서 4600만 원 15%, 4600만에서 8800만 원 24%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에서 5000만 원 15%, 5000만에서 8800만 원 24%로 바꾼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월 10만 원의 식대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 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표 구간이 다른 만큼 세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다.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가 4천에서 6천만 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 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 총급여가 8천만 원인 직장인은 세부담이 29만 원 줄어든다. 서민, 중산층 물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과표를 조정했지만 근로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 인적 공제만 가정했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이 물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단순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용,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도서, 공연 등 문화 소비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 이 같은 추가 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 높아진다. 현행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 한도가 설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합해 한도를 적용하는 시기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공제 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예컨대 연봉 7천만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책을 사는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재도로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도서, 공연 등 문화 관련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한다. 기본 공제 한도는 3구간에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2구간으로 단순화해 적용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 공제를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5%로, 5,500만에서 7천만 원은 10%에서 12%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된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소득 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대입 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추가한다. 연금 공제 강화, 퇴직금은 세금 덜 걷어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이 공제를 확대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커지는 시기다.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경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현재는 146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20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 59만 원에서 0원으로 감소한다. 개정 이후라면 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천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 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연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초과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적용해왔는데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화한다.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로 지금과 동일하다. 현행 최대 700만 원인 공제 납입 한도는
1월 9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퇴직연금 계좌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 단일 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소득자가 받는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면세 한도 $800로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면 특히 체크해야 할 변화도 있다. 2014년부터 유지된 $600의 면세 한도를 $800로 늘린다. 지난해 1인당 소득 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경우 현 한 병에서 두 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400의 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술 면세 한도가 두 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기재부의 시행 규칙 개정 직후 적용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300만 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는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한다. 또 로또 등 복권의 비과세 기준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 로또 3등 당첨금이 15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등 당첨자는 내년부터 22%의 세금을 떼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인상.